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온라인 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신 강단 메시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생업 현장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문제가 세계 복음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는 전아의 벽에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들 구. 하셨으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존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이를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고, 저의 사랑, 그신은해 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보리 전 님의 진노 면하 긴데, 내가 급빌을 그 유월절 그향에 이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 드리 겠 습니다. 이번 금요일과 돌아온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통합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용어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유를 위해 삽시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 스대반의 생명 건 복음 치유 사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개인과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발병이 되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과는 달리요, 이 박, 박쥐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이 박쥐가 병들었다 또는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은 없을 줄 압니다 이유가 있어요 박지에게는 항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살면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그리고 생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지는 순간 질병에 빠지고 또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면역력이죠.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요. 면역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면역력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흑암의 세력은 24시간 공격해오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흑암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영적인 이 면역력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흑암과 싸워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흑암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처럼 온라인으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소산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린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또 영적인 면역력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염의 세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줄 알았던 흑암의 세력은 네, 아마 지금 이 시간 깜짝 놀라고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또 흩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또 영적인 면역, 면역력 예술소 안에서 준비하고 또그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금 치유 사역에 전념했던 이 세반 집사님이며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대만이 얼마나 영적인 면역력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핍박과 순교라는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스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오직 생명 걸고 복음 치유사에게 전심전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스데반은 사역을 하면서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 이런 누명을 쓰게 되어졌는데요 사단전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한 정도가 아니고 이 스데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람들 매수해서. 이스드반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드반은 모세와 모세의 이 정확한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드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누명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조금도 개치를 의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치유를 위하는 일이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이 맞았기 때문에 이스데반은 핍박 가운데서도요, 누명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치유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다가 보면 오해나 누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 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죠. 오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누명을 씌우는 스대반과 같은 그런 오류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만둬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반처럼. 보금전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대반은 많은 방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 오직 보금치유가 이끄는 그런 사, 어, 삶에 전심전력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스대반처럼 보금치유를 위해서 생을 드리는 그런 24제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스데반의 오직 복음 치유 사역입니다. 스데반은 오직 복음 치유 사역을 위해서 전심 전력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스데반 집사는요,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또 세워진 집사님들은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의 사역을 보면요 사도들이 하던 이 말씀 전파 사역에 집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스테반은 자신에게도 이 사도적인 집분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던 말씀 증가하는 일, 복음 증가하는 일 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스데반이나 우리에게는요 사도적인 직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적인 사명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도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를 세우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어요. 그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가나에 갔을 때에 이 사도 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도 대장, 사도가 아니라 사도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도도 사도 대장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워질 수가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도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언약을 놓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이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고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게시를 다 해주셨습니다 게시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모든 게시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게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이 사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은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와 또선 선지자 시대가 다 지나갔지만은 우리에게는 선지자와 이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적인 사명, 사도적인 사명 이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대반처럼 참된 복음을 전하고 또 현장을 치유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스대반은요 사도적인 그 직분을 가지고 사도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스대반에게는요, 오직 복음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대반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전부 나열하면서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본문 가운데서,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스대만은 정확하게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참된 언약의 주인공 대신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데반은 인간의 이 문제의 이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핵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대신은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대만은 희생재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에 삼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 0 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희생 제물은요 예수술을 의미하죠. 장차 오실 예수술을 의미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광약기를 하면서 이 제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희생 제사를 놓쳐버렸습니다. 피온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그렸어요 그런데 전에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희생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희생 제물이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정확한 말씀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러 하오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급에서 종사를 하다가 이제 출애급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희생 제사,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위해서 출애급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희생 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피 제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바로 십자가 제사. 십자가 죄신 예수수선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사를 하면서. 이 희생 제사를 놓쳐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지내던 우상 제사를 지냈어요. 그 우상 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집사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중에 있는 이사야에게,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회복한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소를 중심한 예수소 십자가 붙잡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삶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언약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이라고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모든 근본되는 문제와 삶의 문제,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로서는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서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어,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요, p d 수첩에서 어, 이 신천지에 대해서 어, 방송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되는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만이도 똑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한, 언약,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이단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스테반처럼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오직 복음 치유 사역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역이에요. 스데반은 복음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이냐 복음이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것, 스데반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오직 복음만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 운동을 할 때요, 현장을 향해서 정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유익하고 생명 살린 일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티반처럼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요. 계속해서 앞만 바라보면서 정면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전년 배경이 없었던 이 스리반 집사님이었는데요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도전해 나간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사대행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7장 54절 말씀에는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했습니다. 자, 스대반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대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책은 받았잖아요. 그렇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스대반을 향해서 일을 갈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대반이 외로운 전도자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외롭게 스대반이 혼자서만 외치는 같이 보이지만 이스대반의 배후에는 준준하신 그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인이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있을 상황을 이미 아시고 계셨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진 장면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사역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도요,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세의 응원과 그 예수님의 후원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은 각자의 마음 속에 또 각자의 예배 초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24시간 보금 치유 사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익을 위해서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대반은 보금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외쳤지만 군중들은 돌을 들고 스대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데반이부르죠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하겠습니다. 복음 치유를 위해서 생을 드렸던 이 스테반 집사님은 결국은 군중들에 의해서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변화되어진 전도자 바울입니다 스대반 마지막 두월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이게 스테반의 오직 복음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것 밖에 없는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거나 낙심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우리는 그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응원을 우리가 받으면서 믿음으로 스대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스대반처럼 복음 치유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손해나 핍박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전도자의 사역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대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얼른 보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스대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순교한 것밖에 목숨만 잃은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스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은그 이후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졌어요. 그 열매 중에 열매가 뭡니까? 최고의 핍박자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대만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울이란 인물은 스대만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랐어요. 아예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이 사울을 완전히 꺾어서 전도자로 사행해 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행 6구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담의색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로 지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핍박자가 대전도자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대반 집사님은 죽었지만 그일 후에 바울이라는 엄청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스대반이 다 하지 못한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생을 드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대만의 순교로 보금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고 본격적으로 이 보금이 확산되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스대만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핍박이 복음 치유 사역을 막지를 못했어요, 습니다 순교가 복음 치유 사역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은 스대만을 죽였고 또 교회를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일 때문에요 더욱더 복음이 안디오까지 또전 세계로까지 확산되어지게 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잔멸이 아니라 교회 부흥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핍박이 스데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핍박이 복음 치유 사역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복음 치유 사역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것이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예배를 드리게 드리지 못하게 될줄 알았지만은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뜻과는 관계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그 가정 현장의 자리가 예배 승리의 자리가 되고 또 스베만이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응원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더욱 더 확산되진 어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졌지만은 오히려 이 문제가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지름길이 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복음 치유 사역이 이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24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예수님의 행복 비전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우리 각자 현장에서, 가정에서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스테반 집사님의 이 생명권 복음 치유 사역처럼 복음 어, 치유가 이끄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빨리 종식되어져서 세계 복음마의 어, 삶이 또 이십 제자의 삶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언약 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서데만의 핍박과 또 스테반의 이 순교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어진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담가는 여러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더욱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불러오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세계 보금마의 길이 앞당겨질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언약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노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아 없어서 무엇보다도 매번 강단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달해 주시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국간에 강건한 세인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스데반처럼 오직 복음 치유 사역에게 전심, 전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생업 현장 위에 교회와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